안녕하세요. 장창호의 이야기 삼국유사. 오늘은 온천역과 영취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책을 내느라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한다고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봄날이 오는 시점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자, 신라 때의 이야기로 들어가야겠죠. 680년경의 일입니다. 신문왕 때죠. 충원공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천역, 목욕을 즐겨 하는 사람이었죠. 공무 중에도 빠져나와서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요즘에 동네 온천을 자주 찾았습니다. 거기 노천족탕 옆에는 온정계금비라고 조선 영조 때 세운 동네 부사가 개축을 기념하여 세운 그 기념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신라 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어느 날 잘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다리를 저는 학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학이 뜨거운 김이 나는 물가에서 가만히 섰다가 날아가곤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도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학이 한 곳에 와서 계속 서 있다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거였죠. 며칠 뒤에 가보니 역시 학이 서서 있다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그곳을 가니 이 뜨거운 물이 샘솟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물에다가 다리를 담그고 몸에다가 발라보니까 뜨뜻하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관절이 아픈 이 할머니의 증상이 깨끗이 낫는 거였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할머니가 말끔하게 나와서 걸어다니는 걸 본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하는 거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피부병, 신경통, 관절염, 요즘으로 치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샘물을 찍어 바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 후로 이 영험한 샘물이 있는 것은 온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온천을 다녀간 충원공이 경주로 돌아가는 길에 굴정역에 동지야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매가 허공을 맴돌더니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매가 응시하는 곳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속으로 힘차게 날아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신기한 장면을 구경하려고 하니까 안에서 무슨 날개 푸덕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까치가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우물 속에서 날개를 뻗대고 매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거였죠. 꿩이 제 새끼를 보호하느라고 날개를 얼마나 뻗대며 퍼덕였던지 우물 안은 온통 핏빛이었습니다. 어미꿩의 사투에 놀란 매는 그저 포기하고 산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충원공이 이 사실을 신문왕께 아뢰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그곳에다 영험이 있다 해서 절을 지었습니다. 이 절이 바로 오늘날의 영취사입니다. 저도 이 대목을 삼국유사 책으로 펴내느라 글을 쓸 때 영취사를 찾아봤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남암산과 문수산 그 사이로 노을이 마침내 지고 있었죠. 정말 핏빛처럼 보이는 거였죠. 물론 제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합쳐진 거겠지만 말입니다. 저 물어가면서 쏟아내는 이 햇빛이 마치 매의 눈빛 같고 문수산과 남암산 사이에 제가 서 있으니까 까치가 날개를 뻗대고 퍼덕이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거였죠. 죽음을 넘어선 이 새끼 사랑의 성소인 그 우물은 지금은 없습니다. 때문에 역사의 자취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무척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짧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광 유학의 길을 열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